자, 롯데 형제이난이 2라운드가 시작이 됐죠. 이번에는 신격호 회장이 멀쩡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장남 이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를 고스란히 정리를 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관심 가는 내용이 많은데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일단 차남 저격을, 자기의 차남 저격을 직접 지휘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일단 오늘 나온 사진부터 좀 보고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롯데호텔의 34층 신격호 회장이 머물고 있다는 그 호텔 내부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신격호 회장이 총괄 회장이고요. 왼쪽이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의 지시를 들었고, 주요 지시 내용은 현 회장인 신동빈 회장의 문제점, 그리고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이 사태를 정리해라. 이렇게 강한 톤으로 신동주 회장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게한 매체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격호 회장이 그동안 롯데그룹 쪽에서는 판단이 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롯데 맞습니다. 쪽에서. 근데 이 장면들을 오늘 얘기한 얘기들을 쭉 보면 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본다는 게 바로 이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인데, 자, 어떤 얘기들을 장남한테 쏟아냈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대목은 바로 소송 부분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을 해라. 그리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했다는 것도 소송 내용에 들어갔느냐라고 신동주 회장에게, 부회장에게 재차 확인을 해가면서 반복적으로 소송을 잘 수행을 해내라. 예.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도 직접 다 지휘를 예, 했다면서요? 이 대목에서 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이제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걸로 보이는데요. 소송 비용이 얼마냐? 유능한 변호사를 썼느냐? 아, 그 정도 금액? 괜찮다.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소송을 이기게 되면 충분히 회복을 할수 있는 내용이니까 끝날 수 있으면 다행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해라라는 예. 지시 역시 반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건강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롯데그룹 쪽에서 흘러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내 아버지인 나를 지칭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느니 이상하다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범죄다. 신동빈 자신이 장남이 될까봐, 장남이 그 후계자가 될까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남과 아버지 사이, 사실상 지금은 한 배를 탄 사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차남은 이제 두 사람에게 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두 맞습니다. 사람 간의 어떤 대화의 어떤 분위기, 톤, 이런 것들은 어땠다고 하나요?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라고 현장에 있던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합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말했고, 다만 반복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논리적으로나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서 큰 이상을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하종대 국장.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정상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신격호 회장 측과 이 해당 언론사와 사전에 얘기가 된거 아니냐.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그냥 무작정 34층으로 갔더니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고 사진까지 찍어 왔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건데,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일본 말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다 알아들었을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데 기자가 있는데 이런 대화를 쭉 나눴다. 뭐 자기는 그냥 옆에서 그냥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예. 사전에 교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번 직접 이 보도를 한그 예. 언론사의 간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거기 같은 소속인데도 자기도 모른다면서 자기도 속된 말로 물먹었다. 아, 납동을 했다는 게 이제 그렇군요. 물먹었다는데,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거를 직접 가서 쓴 이응 기자하고 바로 거기에 위에 있는 상급 보고 라인만 지금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요? 걸로 봐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취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 내부에서도 입단속을 열심히 할 이유가 좀 없을 것 같고, 또 예. 하나는, 거기 롯데호텔 34층, 신관 34층이잖아요. 신격호 총괄 네, 회장이 지금 맞습니다. 있는 곳이. 근데 그곳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만 설수 있는 곳이고, 일반인은
일반 고객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탄다면은 거기에다 34층에 서지도 않고 거기를 가려면 또 전용 또 카드가 있어야만 거기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과연 기자가 직접 신격호 총괄회장이나 아니면 신동주 대표의 허락 없이 과연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롯데 측에서는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짜고 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김태현 변호사께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신격호 회장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는 모습 이게 막 지금 계속 언론 타고 공개가 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롯데그룹이 제일 알짜배기 사업으로 갖고 있는 바로 이 면세점 사업 두 곳 이게 지금 재승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 이렇게 싸우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롯데그룹 지금 짜증난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게 짜증을 네. 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이 청문을 통해서 네. 이상하게 그게 덮어졌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재점화가 된다면 야 이거 면세점 그렇죠. 또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강해질 수 있을 텐데 아, 그럼요. 왜 그런 것까지 알면서 이런 걸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그룹에 대한 타격이죠. 즉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도 다 상황 종료됐다 하더니 국민들이 보기에 야 상황이 뭘 종료돼 또다시 싸움 시작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롯데가 면세점 제어가 받는 데는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인데 신동빈 회장의 악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강하게 소송부터 시작해서 언론 플레이부터 아버지 등장시켜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물밑에서 신동주 회장과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런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동빈 회장의 그 면세점 제어가를 앞두고 나서 강한 지금 좀 푸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2라운드가 막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세 또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관심이 아주 가는데 재계 서열 5위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아주 지금 낯뜨거운 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습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